저희가 사용할 핀 넘버, 그러면 여기 4번은 17번, 27번, 22번인데 이거를 IC 1A, 1B, 2A, 2B 쓰겠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set 펑션 해가지고 GPIO 아웃풋으로 설정을 하고요. 네이블에서 아웃풋으로 설정을 하고 이거는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는 처음에 이제 이 파이썬 파일을 구동할 때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못하게 몰라서 못하겠는데 GPIO.low를 해주지 않으면 모터가 능력의 하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파이썬 실험해가지고 여기 아웃풋으로 바꾸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웹 라즈베리 파일을 구동하는 할 때부터 모터가 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약간 로우가 있으니까 로우를 강제로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초기화하는 겁니다. 핀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fine 이제 루프라는 함수는 이거는 현재는 이 페이지에서는 사용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루프는 아까 리프레시 뭐 같이 계속 슬립 5초를 주면서 5초 동안 5초에 한 번씩 반복되는 연산이 있잖아요. 반복되는 함수들. 그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함수는 여기 셋업하고는 반대로 웹아이오파이가 셧다운 될 때 명령으로 웹아이오파이 함수를 톡을 넣었을 때 실행되는 명령입니다. 이후에 기사 디스트로이에서는 set 펑션을 처음에 이제 인으로 돼 있을 set 펑션을 인풋으로 바꿔줘서 라즈베리 파일을 웹아이오 파일을 끝내게 했고요. 이 부분에다가 몇 가지를 필요하시면 추가를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웹아이오 파일과 스탑될 때 실행된다는 건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제 RC가 페이지에서 구동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C에서 확인했듯이 1번 IC 1번은 A핀을 하이로 놓고 B핀을 로우로 놓으면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명령어거든요. 디테일은 다 동일합니다. 네, 패턴은 다 동일하고요. 스톱은 제 페이지에서는 아까는 L하고 이렇게 K를 이용해서 앞에 모터를 정지하고 그 다음에 좌우 모터를 정지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 개가 다 동시에 정지되게끔 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제가 매크로로 하지 않고 아까 JS 파일 HTML 파일 코딩할 때 자바스크립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크리에이트 매크로 버튼을 하지 않고 그냥 크리에이트 버튼 하면 이런 매크로 필요 없이 바로 클릭하면 줄 수가 있어요. GPR과 핀 한 개. 근데 그거는 단지 한 개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면 이 두 개의 버튼을 같이 눌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크로라는 함수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매크로라는 함수는 한 번에 동시에 이 두 줄을 같이 실행하기 위해서 첨부를 하는 겁니다. 소스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소스고 그래요.
해가지고 파이썬 파일을 여기다 링크를 걸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웹 IO파일가 스타트 될 때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가지고 계속 돌고 있는 거야. 그 프로그램 계속 돌고 있고 웹 IO 웹페이지에서 컨트롤을 하면 이 파일 이 프로그램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제어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참고할 거는 밑으로 내려보시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다큐멘트 루트 페이지를 DOC 다시 루트라는 변수에다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얘를 좀 바꾸고 싶으면 웹페이지를 바꿀 수가 있고 만약에 저는 지금 ht.2라고 바꿨잖아요. 이거를 다 이거를 빼면은 그 페이지가 웹페이지로 뜨겠죠. 이렇게 컨피그 파일을 바꾸시고 저장을 하고 나간 다음에 웹 IO 파일을 재시작하면 됩니다. 재시작하면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시고요. 사용자 이름은 웹 IO 파이고요. 비밀번호는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맞지? 네, 그대로요. 네, 라즈베리 파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검정색 화면만 나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 메뉴 중에 RC컨 터치 컨트롤이라는 게 있으세요. 실제 여기에서 보이시는 화면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값들이 여러분들이 가지신 터치패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 서버가 좀 많이 모드가 걸린 상태라서 그리고 눌러보세요.
앱처럼 제어가 되세요. 이것도 아이시카의 제어의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이거는 앱도 아니고 웹도 아니에요. 그럼 뭐죠? 뭐라고 표현하기 참 애매해요. 계정이 하지만 계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 계정이 웹 아이디 파일이고요. 소문자. 예, 소문자. 기존의 앱에서는 대부분 예, 라즈베리 파입니다. 이거는 좀 제가 알기로는 자바스크립트하고 파이썬하고 몇 가지가 소팅월로는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개발자이신 한사골님이 나중에 저희 응용관자 때 아마 이 공쪽은 좀 더 소스도 공개를 하고 해서 좀 더 다듬어서 공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마 검은색 화면이시겠지만 검은색 화면을 터치하는 그 순간부터 실제로 아이시카가 제어가 되십니다. 앱들은 이런 방식은 아니고 또 앱에서도 물론 이렇게 구현은 가능하시겠지만 지금은 상태가 많이 가실 거예요. 손을 떼시면 스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손을 동작이 되는 순간 차량이 이네이블 걸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시카. 방식은 저희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뭐 이거 이외에도 지금 혹시 영상 이게 이제 다음 강좌 때 저희가 질문을 준비하는 거고 아이오파일, 웹 아이오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좀 원래 한 2시간 정도 차이 강의 내용입니다. 저희도.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다음 응용 강좌 때 시간을 다시 재배정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올게요. 그러시면 좀 더 지금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실 거예요. 주소 좀 다시 알려주세요. 주소가 아니라 비밀번호 좀. 웹 아이오 파이브가 웹 아이오 파이브요? 웹 아이오 파이브 라즈베리 파이브 다섯 문자죠? 네, 다섯 문자죠. 지금 못 보세요? RASPBRY 이제 핸더볼드님하고 핸더볼드님이 따로 개인 서버로 이제 이용하고 있는 곳이고요. 역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파입니다. 이것도 라즈베리 파입니다. 네. 좋아하시고. 라즈베리 파에서 엄청 많이 쓰이고 있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잠실 서버에 구동되어 있는 서버 한 세 가지 정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구성하시느냐에 따라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계시는 아이시뱅크에서 공동구매를 따로 진행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파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구매는 알루미늄 케이스가 없으세요? 네. 알루미늄 케이스 자체가 없고 여기 이제 뭐 이니셜 내보내는 형태로 해서 알루미늄 케이스를 직접 직수입을 하셔서 이번에 30대 저는 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35대인가 30대 한정 100대 아
유보단님께서 아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와인이 따라가시면 그걸 조금하셔서 이니셜까지 신청하셔서 개인이 소장하실 수 있는 거라서. 네. 가민 서비스 이런 것도 있나요? 예. 네. 가민 서비스. 예, 가민 서비스 있잖아요. 네. 나와 있죠. 안녕하세요. 네. 케이스 어깨 위쪽에 상판에다가 이렇게 별도 따로 원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티타늄이 좋았을 텐데 좀 많이 비싸죠 티타늄? 리안 쪽에 나왔던 케이스가 예전에 많이 비싸죠. 저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가장 크게만 먼저 공개를 드리는 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1회하고 2회성에서 끝날 거고요. 그래서 기초랑 응용과학자랑 대비해서 이제 다음번은 아마 센서 공격도 직접 제어가 될 거고 웹 스트리밍에 대한 공격도 저희가 공개가 될 거고요. GPS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GPS에 대한 데이터만 받아와서 처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따로 핸드폰님하고 기존 6월 7월용에서 따로 준비했던 그런 인프라 하나 있어요. 재단 중에도 따로 올린 프로젝트가 나비파이 박스 두 번째 그 나비파이 나 저도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요. 나비박스 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내비게이션 파이 두 대입니다. 한 대는 아니죠. 라즈베리 파이 두 대를 가지고 한 대는 내비게이션 또 한 대는 이제 블랙박스 기능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일부 기능 중에서 트래커 기능을 이쪽 메카에다가 결국 올려서 같이 이번에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이제 알시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트래커 형태로 GPS 데이터를 받아서 어디로 현재 가고 있는지 알고 그리고 알시카가 달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전면부에다가 이렇게 웹 카메라를 따로 설치했어요. 이게 파이 카메라입니다. 네, 잘 보이시는 분이실 텐데 이쪽 뒷판을 재현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칫솔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약간 도련해서 여기에 파이 카메라를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는 했는데 이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뒷판이라든가 파이 차량 자체 위에다가 미니 서버가 모터가 있어요. 미니 서버를 이용하셔서 제어까지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많이 쓰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몇 가지 형태로 저희가 다음번 강좌 때 네, 진행을 할 거고요. 잠깐 저희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마 기존에 보셨던 영상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이스틱에 대한 그 제어법을 저희가 다음에 구현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조이스틱 제어법을 아시게 되면 가장 큰 이점이 무선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무선 제어. 저희가 알려드리는 기본적인 이 USB 조이스틱을 제어를 하시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면 이걸 응용하시면 블루투스로도 제어가 가능하시고요. 방금 보셨던 엑스박스 360 YS 형태에서 무선 형태로 되어 있는 제어법을 직접적으로 구현이 가능하시고 아마 지금 보셨던 땡땡이 아버지가
유연한 저 방식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는 낮아요. 네, 난이도는 낮지만 조금 이제 직접 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간접 제어 방식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 제가 포스트잇으로 해놓은 내용을 가지고 응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이 가능하세요.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는 준비하는 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 직업 많이 없으세요. 뭐냐면 지금 땡땡이 아버님이 구현한 방식들을 남들이 볼 때 되게 상당히 쉬운 제어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네, 해외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넉스카라고 손에 꼽히는 제어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엑스베어로 제어했네, 그냥 뭐 엑스박스로 제어했네 라고 정도만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알고리즘을 보면 네, 칩셋 자체를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방식이 완전히 틀리세요. 기존에 알려진 방식. 칩셋에 있는 직접 그냥 받아와서 제어를 해서. 근데 이제 해외 쪽에서는 대부분 제가 사용한 방식들 많이 사용하죠. 취급이 훨씬 더 하는데도 쉽고 접근성도 있네요. 이제 웹 IO 파일에서 구현이 될 거예요. 웹 IO 파일이랑 다음 강좌부터는 이제 기기들하고요. 웹 IO 파일에 대해서 점점 더 심층적으로 저희가 들어갈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구동 영상이고요. 실제로 돌아가는 거는 이제 이 다음 동영상이 있어요. 원장님. 800메가는 시간이 걸린 거고요. 이거는 뭐 와이파이 지금 잡으려다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와이파이 잡으면 이제 스프린트를 그 rc.58에다 등록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은 바로 실제 차량에 라디오 채널이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건 당연히 다 오픈소스로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누군가요? 저분이요. 블랙박스는 제 담당이고요. 내비게이션 쪽은 저쪽 담당. 블랙박스는 지금 오픈식 대신에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번호판 인식이 Thank you.
야마비 교육 정보를 전송을 하는데요. 라즈베리 파이만 통해서 나비 파이로 진행을 하던 쪽을 실시간으로 채팅 접한 결과 이거를 RC까지 지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소스도 저희가 개발했던 것 자체가 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쪽은 실제로 다 오픈이 가능한 거죠. 설치는 그냥 인스톨 수준으로만 설치가 다 되실 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궁금한 게 있는데 지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백그라운드 지도는? 백그라운드 지도는 저희가 오픈스트리트 썼던가? 네, 오픈스트리트라는 그 맵 자체를 네, 온라인에서 처음에 구현을 했다가 그거를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데이터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냥 오프 상태에서 인터넷 접속 없이도 네, 하시게끔 구현을 해놨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은 아니 블랙박스는 아직 좀 완성도가 이진에서 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아직 공개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 그 오플레어 근데 저 오플레어 안 돼요. 다른 분들은 플레이 가능한 건데 라우터 같은 경우는 파일이 MOV 파일이어서 아.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현실에 준비한 오늘의 모든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9월 저희도 둘째 주 정도쯤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다시 한번 준비해서 응용강좌 관련된 컨텐츠 내용도 저희가 다시 한번 재차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설정을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시 기회를 받았습니다.